내가 그 따규성님 그 계좌니까 계좌로 싸준다고 그러세요. 계좌로. 몽문 잡을게야. 나 이제 잘한 새끼랑 해야지. 아, 너무 못하는 애들이랑 하니까 안 맞아. 아니 내가 볼 때는 나는 지금 이제 실력 이제 개 듣보새끼랑 하면 안 돼. 아니 자꾸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초반에 끝내려고 그러니까. 야 그렇게 따지면 용어도 저런 빌드 하면 두세 판을 쳐. 다섯 판에서 가정하에. 야 운영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무조건. 몽문 끝나면 몽문이나 할게. 아 나 열받는다. 몽문이나 봐야겠다. 아, 나 담배 진짜 안 필라 그랬는데,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몽무님. 아, 뭐야, 철구형 어서 오시고요. 왜요, 왜요? 30만원 드려서 1200개 빵 하자고요, 단판? 아, 100개 빵? 존나 짜네. 100개로 뭘 시켜 먹을 수 있겠어요? 단판 한 500개씩 빵씩은 가야지. 예, 30만원 받았습니다. 1분 한 개 빼주면, 내가 지면 100개 빵이야. 남들이랑 5000개 빵, 10000개 빵 하면서. 어? 1분, 1, 어? 일꾼 하나 빼주면 철구 형이 지면 500개 내가 어? 어? 어차피 뭐 방풀은 깔고 가니까 렛츠고! 렛츠고! 자 여러분들 몸을 잡아볼게요 주역으로. 어디서 들어온 풀나무지? 뭐? 뭐야? 안 준다마 이건데? 이거 한 2주 있다가 준다마 이거 저 이제 여러분들 실력 없는 새끼는 안 할게요. 이제부터 메이저 다 바릅니다. 아, 내가 진짜 농담 아니라, 아무리 내가 마이너 애들 발라도, 잘했다, 철구야. 철구야 실력 많이 놓고 소리 못 들어. 메이저 바릅니다. 메이저 발라야 돼. 인정? 야, 다 줬는데 이때까지 메이저 바른다. 아 저 이제 진짜 여러분들 이제 메이저들 사냥 들어갈게요. 한 명씩 서열정지 가겠습니다. 야 3000개 그 따우 형님이 나한테 주지 마라 그랬어. 내가 안 준 게 아니라 걔 형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태규형님께서 나랑 게임 너랑 게임한 것만으로 개이득이다 절구에 안 줘도 된다 태규형님한테 물어봐 개소리하고 있네. 몽문 바르고 메이저 갑니다. 방구를 안 하고 있어요. 자, 플레이어 안 켜져 있어요. 자, 됐죠?
만들어 하세요. 핸드폰 뒤에 있어요. 실력으로 12 안 받아갑니다. 야, 몽군이 몽군쯤 안 해드리면 무조건 운영 간다는 마인드야. 운영이랑 운영 했을 때 나 이제 철구 실력으로 평가를 좀 해보세요. 아니 운영 다형이 아니라 형님들 올레스타는 운영이야 운영. 이영호나 이제 잘나간다는 뭐 김정우 김영훈도 8배로 BBS 만나면 세번 중에 한 판은 무조건 져. 아까 다 위형님 할 때 봤잖아. 초중에 초반에 근데 완전 끝난 경기였잖아. 저리 다 망가지고 그 삼룡이 쪽에 해철이 다 터지고 드론 다 잡히고. 메이저 바를게요. 메이저 서유동이 갈게요. 아 나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사리가 아웃이 납니다. 아 오늘 기대된다. 아 형님들 그만하고 실력으로 봐주세요. 말 맞네 이 개디 새끼. 나 진짜 방글 아니야. 아 형들 나 진짜 방풀 아니야. 아 나 진짜 방풀 아니라고. 자 이렇게 아가리 존나 턴다. 잘 봐라 이 아가리 터는 거에 최후가 뭔지. 맨날 방풀 타령, 맨날 방풀 타령, 안 지겹냐? 진짜 똑같은 패턴 좀 하지 마. 진짜 실력이 뭔지 보여줄게. 몽군 메이저 잡습니다.
자, 이 새끼 나 지금 야, 이 새끼 마가렛 하는 거 보니까 나 시애틀로 바꾼 거 모르네. 그러다가 처맞지. 지금 이 새끼 나 아가렛 하는 거 보니까 나 시애틀로 바꾼 줄 몰라요, 게이드. 메이저 자꾸 메이저 간다. 스타 메이저. 운영 가면 자 이제부터 변명 안 됩니다. 운영 갔어요 지금. 자 여기서 치면 내가 실력으로 지는 거야. 당연히 나 마이너야 마이너. 지금부터 운영 가보자. 오버로드 아 All forces are under attack. The high forces are under attack. 영덕대기에 CRT, CRT.
Thank you.
돈 나면 못 사나 나가라 개새끼야. 이사 왔어요. 나 말했지 시간 있으면 몸 개쳐 바른다고. 개어접이죠. 아무것도 못하죠. 내가 말했지. 나뭐 도저우 차례야. 나뭐 도저우 차례인가. 100개 감사드립니다. 내가 말했지 마이너랑 놀면 안된다고. 여기서 말랐습니다. 차근차근히 메이저 학살 들어갈게요. 첫번째 몽군, 두번째 도재욱, 세번째 김태용, 네 번째는 갓 서열 정리 들어가겠습니다. 깔끔하게 CRT 모니터로 바꾼 이해준입니다. CRT 모니터 헤르츠 프로 게이머. 내가 이것만 안 쓰려고 그랬어요. 개항권 썼어요. 3배 CRT 모니터 쓰면 개항권 3배 능력치 올라갔다 했더라. 형들 나 올라갔다 클라스. 대명님 산산딱지 감사드립니다. 와 나만 기분 좋아요. 형들 내가 말했죠. CRT 쓰면 다르지. 솔직히 말해 얘들아, 진짜 이건 웃기려 하지 말고 나 열받게 하지 말고 솔직히 CRT 모르겠으니까 예전에 예준이랑 지금 예준이랑 좀 다르긴 하지. 솔직히 말해. 우와 놀래미 형님 500개 명성 감사드립니다 형님. 자 솔직히 달라졌잖아. 메이저 하나씩 가는지 다 죽일게요. 오늘 CRT로 바꾼 김에 플라이더고 돌아왔습니다. 다 싹 다 오늘 내 앞에서 다 무릎 꿇는 날이다. 너네 오늘 다 뒤졌어. 오늘 두 손 안 쓰겠습니다. 왼손만으로 훅 칠게요. 왼손만으로 다 똑같을게요. 메이저들 지금 실력 돌아왔어요. 추적 좀 해주세요. 아, 내리졌어, 내 형님. 아, 감사드립니다. 우리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, 9시에 대박, 이렇게 봅니다. 오늘 스타리그 개막전, 김태경 대 신영화. 김명훈 대 박성균, 스타리그 개막전, 역캠도 옵니다. 많은 기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몽구라. 해봐라. 빨리 해봐라. 처발렸잖아, 몽구나. 앞으로 까보면 안 돼, 형한테. 형, 몽구나. 형 지금 CRT로 바꿨다.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 클라스가 아니야. 삼성 19인치 CRT 모니터 프로게이머. 내가 6년 전에 쓰던 모니터 플라이저그. 그 손때가 묻어있는 모니터. 내가 지금 이거 쓰고 있다. 까불지 마라. 오늘 매니저는 다 하나씩 다 팬다. 자 가요 친다. 400개 묻혔다고. 아 죄송합니다 형님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
뽑고 말입니다. 자, 누구 뺏을까 이제. 내가 말했지. 나 CRT 있으면 헤르츠 8 왜 좋냐고. 형 왜 좋냐고요. 아, 이 형님이 뭘 모르시네. 내가 말씀드릴게요. 자, 논리적으로 서든 BJ도 서든 프로게이머도 CRT 닿습니다. LCD 쓰면 총 제대로 못 쏴요. 예? 그게 왜 그럴까요? CRT는 헤르츠라는 게 있어요. 헤르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훅을 이렇게 빠르게 나 이렇게 빠르죠. 자, 빠르죠. 근데 CRT 헤르츠 85나 100으로 하면 이렇게 보여요.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탁 때려요. 그럼 피할 수 있겠어? 아무도 못 피해. 근데 내가 CRT 100Hz 쓰면 이걸 왜 못 피할 수 있겠죠? 피할 수 있어요? 피할 수 있잖아. 이건 이 정도면 막 이렇게 오면 이 차이야, 이 차이. 그러니까 느리게 보이니까 그 컨트롤도 더 잘 되고 느리게 보이니까 총도 더 잘 쏠 수 있어요. 뭔 말인지 이제 확실하게 비유 지었죠. 자, 여러분 아시겠습니까? CRT로 바꿨어. CRT 오늘 다 늘렸습니다. 택신 가자. 아니야, 나 택시는 한 명만 더 바로 가자. 나 오늘 삽입방 한다. 오늘 뒤졌다. 아, 귀엽다고? 앙, 귀모띠. 누구 잡을까, 이제? 원하는 상대 다 말해. 오늘 날이야. 그냥 끝났어. 이때 딱 나와주는 공포부금. 다 아무나 말해. 진짜 아무나 말해. 근데 오늘 서열전기 확실히 들어갈게.